얘를 지킬 거예요. 지키려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프레셔 포인트 3번에 압력도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럼 제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제가 라인을 지킬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나요? 제 손이, 양손이. 똑바로 가나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그래서 스윙 레프트라는 얘기 많이 했죠. 옛날에는. 왼쪽으로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스윙을, 이게 스윙 레프트예요. 라인을 유지를 하고 제 손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 손이 되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봐볼게요. 손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여기부터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 끝은, 여기가 공이에요? 이 끝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여기부터 이렇게 가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가겠죠. 계속 바깥으로 있죠? 바깥에, 여기가 공이니까, 여기가 라인이고, 여기까지도 바깥이죠? 여기 있을 때 손의 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있을 때 손의 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안으로 들어가요. 몸이 비켜주는 게 멈추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은 공에 가까워지는 거고, 왼쪽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작이 피니시까지 원모션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얘를 한다고 손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이 임팩트 포지션에서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이 골반은 거의 타겟을 보고 이런 포지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순간부터 이 손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근데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라인 지키는 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요 그립의 끝이 저 라인을 지킬 거예요. 라인을 지킬 거예요. 제 손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이거랑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인위적으로 얘를 이렇게 당기면, 그리고 인위적으로 제가 몸을 이렇게 틀면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놓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면 더 큰 파워가 생기는 것 같고. 그게 이거 아닐까요? 임팩트 백을 때리는 거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임팩트 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얘를 놓고 걸리는 거잖아요. 얘가 난 이 라인을 지키고 싶은데 뭔가 이 물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걸리는 거를 느끼는 거지. 이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소리가 크게 낸다는 얘기는 내가 손으로 얘를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 갈키는 게, 이 라인을 갈키는 게 여기서 조금 더 빨리 갈켜요. 라인을 제어하는 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가 충격이 가해지는 거지. 이거를 잘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으로 치려고 한다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으면 저 라인을 지킬 거예요. 그러면 제 몸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던 거랑 비슷한 동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리는 거지. 얘가 제가 이 라인을 지키는데 걸려 있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릴리스, 임팩트를 뒤에 이제 요거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여기 릴리스를 한번 봐볼게요. 릴리스는 파워 패키지에 사용한 모든 파워 어큐뮬레이터를 작동시켜 임팩트 위치로 보내는 거래요. 자, 그리고 다운스트로크에서, 다운스윙에서 임팩트에 대한 조정 없이 탑에서 피니시까지 적어도 팔로스루까지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릴리스는 임팩트, 팔로스루를 포함한 연속 모션이래요. 여기서 릴리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릴리스가 되면 릴리스, 임팩트, 팔로스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원모션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원모션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얘가 이렇게 탁 걸리면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여기 저항이 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항이 클라면, 더 크게 만들려면, 걸리는 저항이 크게 만들려면 이 속도가 빨라지면 되겠죠. 전반적인 속도가 빨라지면 되겠죠. 근데 이 전반적인 속도를 빨리 하려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가속,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직선 구간을 내려가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때부터 왼쪽이 비켜주겠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속도를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탠스가 넓어주면 되겠죠. 넓어주고 놓고 그럼 비켜주는 것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골프에 필요한 파워도 어느 정도 더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